오. 나는 나름냥인가봐. 도리들이 너무 좋아해. 유튜브를 시작해서 도리들이 만나네. 나는 나름냥. 예! 오늘의 포커스는 오프닝용 마이크가 너무 사고 싶어 문구점에 갔다가 뭐 새로운 거 없나 싶어 구경하다 발견한 바로 그것! 먹는 스프레이입니다. 과연 땡땡아디 땡땡하다 못해 진짜 땡땡이가 될 것만 같은 땡땡한 슬라임에 먹는 스프레이 뿌리면 땡땡한 슬라임이 부드러워질지! 바로 시작해봅시다! 렛츠기! 그 전에 맛을 안 입을 수가 없겠지. 한번 뜯어서 맛을 봅시다. 이거 하나에 500원 하더라고. 오픈! 오 맛있네? 콜라 맛이야. 얘는? 상콤하고만. 오늘의 슬라임은 그냥 일반 문구점 슬라임. 근데 얘가 지금 딱 봐도 인간적으로 완전 댕댕해 보여. 와, 이 뜯기는 것부터가 지금 이거 봐. 아, 젤몬이야, 젤몬 거의. 날씨가 추워서 문구점 슬라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댕댕한 게 많더라고. 플레잉이 안 돼, 아예. 이렇게 잘안 늘어나고 잘 끊기는 슬라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약간 젤리 클레이 느낌도 나는데? 너무 댕댕하다. 모양이 흐트러짐이 없어. 흐르기가 1도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댕댕한 슬라임은 부드러워질지 갑니다. 칙칙칙칙. 촉촉해요. 오, 좋은 생각.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파. 옳지. 여기 가에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파야지. 이렇게 파. 이렇게 파놓고 이걸 뿌리면 여기 보이겠지? 아주 똑똑하구만. 좋아. 망가졌나? 카메라를 향해 발사해버렸네? 그만 넣을까? 좀잘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오! 아까와는 좀 다른 느낌? 오! 오랜만에 나오는 슬라임 국숫가락! 오! 끈적끈적해졌어. 와, 근데 아까보다 훨씬 잘 늘어나. 훨씬. 좋아. 와우. 야, 이거 엄청 잘 늘어나준다. 와, 흐르게 보여줄까? 좋아.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그대로 있었잖아? 지금은 봐봐.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놓으면은 쫙 흐르쥬. 아주 잘 흐르쥬. 너무 좋다. 이거 플레잉하기 너무 좋고 지금 딱 적당히 찐득하고 적당히 쫀득해가지고 이런 바닥 플레잉도 너무 잘 되고 기포 소리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오, 사실 좀 놀랬어. 완전 다 녹아버리거나 막또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물이 되는 거 실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짠. 에찌. 오. 바쁨 또 바쁨 마지막 바쁨. 와우.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와우. 흡족해. 짜잔. 자, 오늘은 먹는 슬라임을 아주 댕댕한 슬라임에 한번 넣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느낌의 슬라임이 탄생을 해가지고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최고. 자, 그럼 500원밖에 안 하는 아주 가성비 좋은 새로운 슬라임 업그레이드 아이템을 발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안한 다리들은 구독 꼭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뾰로로롱. 1, 2, 3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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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체크.
중요하다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안 보이겠지? 우리 토리들 중에 유튜브를 막 시작하는 토리들 꿀팁입니다. 이 손의 각도. 자, 이렇게 하면은 아예 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이게 더 이상한가?